전동 스쿠터를 탄 60대 어르신이 인도를 따라가다가 왕복 2차로 도로로 진입합니다. 전동 스쿠터를 세우고 핸들을 좌우로 돌려보지만 바퀴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옆으로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당시 어르신은 전동 스쿠터 핸들이 고장나면서 이곳 도로에서 10분 넘게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이 장면을 목격한 건 10년째 대전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인 안경순 관제사. 차도 위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어르신을 놓치지 않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저희가 밤에 특히나 어르신들,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핸들은 돌리는데 바퀴가 돌아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전동 휠체어 고장이구나.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장난 전동 스쿠터를 밀며 어르신을 300여 미터 떨어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전동 스쿠터에 어떤 뭐 라이트나 어떤 불빛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이 지나가면 안 보일 수 있는 상태. 경찰은 빠른 판단력과 신고로 큰 사고를 예방한 관제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